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기경중묘 32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상병 문제인데요. 흙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지키는 건 넘어가서 어때? 흙이 다 그냥 잡히고 말죠. 자, 과연 그렇다고 여기를 뻗자니 끊어져서 두 점이 잡힙니다. 자, 상용의 맥점이 있죠. 배부침. 자, 여기나도 안 되고, 여길 이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젖히는 수는 막을 때, 여길 이으면 끊어지고, 이으면 이게 잡혀서 안 돼요. 자, 이런 상념의 맥점이 좋습니다. 끊을 수가 없죠, 단수라. 그럼 백도 여기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져서. 백한테는 또 이런 수가 있죠. 자, 흙은 이게 단수가 된다고 이쪽을 연결을 시키는 수는 백도 연결이 되고, 그냥 이렇게 흙은 차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백이 가만히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이쪽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죠. 이걸 여기로 오면 따먹고 살아버리면 흙만 죽으니까 뻗어야 되는데 이때는 끊는 수가 생깁니다. 자, 여기도 못 놓고 이쪽도 좌충이 돼서 못 놓고 뒤로 칠때 단수를 쳐서 흙이 다 잡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서 배부침했을 때 끊고 흙이 놓을 때 젖힐 때 흙은 여기 놓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설령 이렇게 단수를 쳐도 단수가 돼서 패가 되죠. 그냥 이렇게 단수만 쳐도 여기를 뻗어야 되는데 이제 끊는 패가 되니까 이것도 실패. 이때는 어떤 수가 있냐? 흙한테 가만히 뻗는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끊을 수도 없죠. 이게 단수라. 그렇다고 여기를 놓는 거는 이음은 어떤 수가 있죠? 가만히 이제 뻗는 수가 있죠. 여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가 돼서. 그러면 이걸 잡을 때꽉 이으면 이두 점을 먹고도 못 사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수상전이 안 되죠. 그래서 젖힐 때 가만히 뻗고 흙이 백이 연결해 가면 일루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배부치고 놓고 막을 때 젖힐 때요 귀에 이에 뻗는 수로 흙을 살리는 수가 생긴다. 그거 하나 아시고요. 요 아래 문제는 자, 궁도를 넓혀서 살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궁도를 줄일 때 자, 배그 입장에서는 이쪽을 젖히는지 이쪽을 젖히는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세 이선의 세 개가 있는 쪽으로 한집 만들기가 좋죠. 그러면 요 모양에서는 그냥 나가서 이렇게 치중하는 수는 왜안 될까요? 여기 크게 집을 만들자 그러고 여기 집을 만들자 그러고 그리고 너무 빅으로 살아 버리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놓는 수는 안 되고 이선으로 돌이 뻗어져 있는 쪽으로 세 개가 있는 쪽이 우선이다. 젖힌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막으면 또 젖히고. 자, 사는 수가 없죠. 막으면 치중 가고, 여기 놓으면 이쪽을 집을 못 만들게 하고. 그래서 흙이 이렇게 궁도를 넓히는 건 젖혀서 죽습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놓는 것도 똑같이 젖히면. 그렇죠. 여기 놓으면 치중 가고. 궁도를 크게 만들면 일단 선수로 집을 줄이는 수가 선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서 흙이 사는 수가 없어요. 자, 흙은 여기라도 젖혀서 죽고 궁도를 넓히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놓는 건 찝고 4466생이라는 거 있죠? 4469. 자, 그래서 어떤 이쪽이 급소가 되겠죠. 세 개가 있는 쪽이 한 집이 되니까. 백이 나와도 맞고, 나와도 맞고, 결국은 좌우동형 중앙에 급소의 돌이 먼저 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놓을 때 젖히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놓는 거는 선수를 해놓고 궁도를 줄이면 죽는다. 그래서 사는 수는 오직 요수. 이선으로 세 개가 있는 쪽이 한 집이 되니까. 자, 이거는 뭐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기경중묘. 32번째 문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33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